안녕하세요. 1980년 43살 기태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남자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 7월생 43살 김연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영철 열사입니다. 전두환이라고 하면 안 된다. 너는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해라. 밉단 말 하지 말고 미움 원망 품지 말고 부준방법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알도 못한 말들을 다른 사람들도 미쳤다고 하니까 정신없는 상태에 빠진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을 제가 제 인생 살아가 보니까 그때서야 아빠가 그 말들이 정신 나간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연기자들한테 이런 역사적 순간을 다루는 그 오퍼 같은 거는 숙명적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꽃다운 새색시를 어쩌지? 우리 장수는 또 어쩌고? 하지만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가면 사랑된 도리가 아니지. 지금은 다 같이 싸워야 저 나쁜 놈들을 광주에서 내몰 수 있어. 희생, 헌신 그 단어들을 입 밖에 낼 때 뭔가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분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다 너무 먹먹한 사연들이고 한 번에 계속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한숨을 많이 쉬게 되는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그때 공기를 좀 많이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정기라고 합니다. 배우로서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혹시 내가 뭐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표현하고 해서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처음에 좀 앞섰고요. 자랑스러운 민주시민 만세! 광주시민 만세! 광주시민 만세! 유족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에게는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 우리 아이가 저기 또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뭔가 이상한 마음이 막 생겨나면서 더 슬퍼지면서 그래서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막 눈물도 흘리고 보면서 지금 이게 잘하는 짓일까? 우리 동명이랑 선영이는 어쩌고 그리고 곧 태어날 막둥이도 그렇고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지금 금남로가 핏빛이 됐다고 동명이 아버지! 안녕하세요 배우 김현정입니다 제가 그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순천에서 다니다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10대를 거치는 그 시간 동안에 저한테 5.18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서 꼭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얘기는 절대 신파도 아니고 절대 우리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에 존재했고 꼭 들어주어야 하는 이야기다. 이것이 잘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미 뱃속에서 못 먹고 불쌍한 내 새끼. 사실은 감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아이가 엄마 5.18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보여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셨고 거기에 제가 출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고 영광스러웠고 5.18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쩌면 또 일어날 수도 있어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뮤지션 이상미입니다. 김순자 선생님 인터뷰하신 걸 들었는데요. 남편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하시다는 걸 내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채워드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역사적 어떤 사건 이렇게만 배우고 접했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보낼 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로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 근데 제 딸이 국사 교과서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이야기가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졌고 누군가는 앞으로 이런 이런 것들을 더 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완성된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색소포니스트 멜로우 키친입니다. 제가 작년에 확 그 관심도가 많이 올라왔었죠. 작년도에 5.18 증명사진관이라는 다큐에서 제가 이제 음악을 맡아서 두 곡을 작업을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그냥 화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광주에서 태어났고 저희 가족분들 중에 희생자분이 계셨다면 좀 받아들인의 그 무게 자체가 많이 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저도 좀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난 너를 오래 기다렸지만 항상 만날 수는 없었지. 봄이 있던 곳. 안녕하세요. 온기가 있던 곳.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저는 31사단 군악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31사단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유일한 사단인데 휴가를 나가거나 외출을 나갔을 때는 늘 광주 극장을 갔었어요. 온기가 차올라. 첫 발을 딱 내디디고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도 신기하고 냄새도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정말 오래된 먼지의 냄새. 그래서 광주 극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바로 반가워했었고 전 받자마자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다운로드가 다 되니까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 되는 걸 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쭉 들었어요. 근데 듣다가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었는데 근데 그냥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일을 겪으시고 남편을 떠나보내시고 그 아픔이 그냥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어렴풋이 곁에 있어줘. 이맘때쯤엔
안녕하세요. 1980년 43살 기태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남자 용자입니다. 장손이었으니까 정말 큰아들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가집 식구들이 다 성격이 좋아요. 그냥 다정다감하고 내 말은 다 들어주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철없다고 맨날 많이 혼나기도 했고 저희 아버지는 안 그랬다고 하니까. 저는 할아버지한테 5.18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본 적은 없고 그냥 할아버지가 은연 중에 말하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얼핏 들었지 제가 스스로 먼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때 첫 발포가 있고 나서 다 도망을 치는데 다리에 발목 쪽에 총상을 입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렇게 기어가는데 뒤에서 이제 착검을 한 상태에서 가슴 쪽을 막 찔렀다고 해서 시신을 봤을 때 관이 비닐을 덮었는데 피가 너무 넘쳐가지고 관 밖으로 막 흘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식 반지를 빼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결혼 반지 뺏어 주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서 아, 나 안 받는다 왜 이거 주냐 했더니 그냥 손에 쥐어지고 도망치듯 가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내 생각에는 가시려고 빼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여보 뭐예요? 갑자기 반지는 왜 줘요? 내가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놀려서 안 되겠어. 창피해서. 당신이 이 반지 잘 가지고 있어. 그 당시에 이제 광주가 이제 시끄럽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는 20살 초반의 젊은 나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분위기나 뭐에 휩쓸릴까 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집으로 올라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안 들어왔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안 들어와서 저녁 내 이제 아기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저녁 내 울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니까 차들 왔다 갔다 막 하고 차가 불난 것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왜 이제 오냐고 그랬더니 아세역장 앞에서 있는데 동생이 죽었다고 막 여자분이 그러셔가지고 그런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이제 따라다녔나 봐요. 대만 사람들. 그리고 아침에 돌아가지고 시골로 가자고. 나도 시골로 가자겠어요. 그때는 차들이 안 다니니까 자전거 짐발이라 큰 게 있었어요. 그걸 타고 발산다리에서 양동 북해산가 있는 쪽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기저귀 가방을 안 갖고 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있어라 내가 한번 갔다 온다 하고 나오는 길에 아버지 친구들을 만나셨나 봐요. 둘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만은 아기를 보듬고 있다 나를 주더라고요. 갔다 올 테니 먼저 가 있어라 하면서 잡았죠. 가지 말라고. 근데 그날은 내 말을 안 들었어요. 남종아 시위에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알았지? 애 깨기 전에 얼른 가요. 장소는 안전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 정신 좀 봐. 애기 기저귀 가방 안 가져왔는데. 애 기저귀가 없으면 어째? 빨리 가요. 지금 시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자네도 어여 천안도청으로 가세. 저차 타면 지금 바로 갈 수 있어. 어여 와.
꽃다운 우리 색시를 어쩌지? 우리 장수는 또 어쩌고? 하지만 나만 사겠다고 이렇게 도망가면 사람 된 도리가 아니지. 지금은 다 같이 싸워야 저 나쁜 놈들을 광주에서 내보낼 수 있어. 여보, 우리 애기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어. 금방 갈게. 태연이 아버지. 아, 그 길로 그날 낮에 첫 발포한 날 발포 여기 바로 금남 길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바로 그날 시 이모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야, 질부 좀 다쳐갖고 전대병원에 있단디 한번 가보소. 그랬는데 나는 그날 엄마한테 엄마 돌아가셨나 봐.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걸어서 대인시장 있는 데서 걸어서 가니까 그때 한 3시경에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막 입원실 환자들이 막 복도에가 막 다친 사람, 총 맞은 사람들이 막 있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떠들려서 봤는데 없어.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시체실 한번 가보자. 근데 이제 너는 이제 그때 애기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격 받을까봐 친정 엄마가 보지 못하게 그 아줌마 같이 한 집에 사는 아줌마랑 이제 시체실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아야 시체가 많이 있어갖고 시체실 밖에까지 사람들이 많았는데 없더라. 우리 엄마 겁이 많아서 떠들어보도 못하고 또 오셔갖고 그래. 아야 또 시체실 밖에가 있는데 어떤 남자는 발이 그렇게 이쁘게 생겼더라. 발이 하얀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제 이렇게 떠들어봐야 되겠다. 이제 두 번째 가셔갖고는 다 이제 떠들어봤나봐요. 근데 그 발 하얀 사람이 당신 사위였어요. 총을 다리를 맞아놓으니까 가슴 맞고 여기를 맞았는데 피를 쏟아보니 발이 그렇게 하였나 봐요. 오후가 시간이 많이 되니까 아기를 젖을 자주 줘야 되는데 신생아라 아기 때문에 안 되겠다. 초대 오글이 있는데만 좀 오는데 좀 어두컴컴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헬리콥터에 총 안 쐈다 했잖아요. 헬리콥터가 딱 뜯으면은 우리 아줌마랑 나랑 선이 이렇게 그 큰 길로 이렇게 그 은행나무 밑으로 걸어간 뒤 우리를 보고 총을 쏘는데 총알이 우리 옆을 팍팍팍 튀어요. 그래갖고 바로 그 오거리에 2층 나중에 보니까 등가구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샷다문을 열고 당신들 죽으려고 그러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거기가 있다가 한 시간이나 있었을까? 저 꼴목꼴목 그래서 가보자 하고 나왔는데 그 주인들 못 가게 해요. 근데 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 꼴목을 해서 갔는데 또 우리를 보고 막 어디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 고무상 그 총각들인가 아저씨인가 문을 열고 얼른 들어오라고 막 그 들어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팀이 이제 거기서는 불과 우리 이제 얼마 안 된 뒤 총 쏘니까 결국은 못 들어가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애기는 이제 거의 하루를 못 먹다시피 하니까 그 지쳐갖고 있고 아버지가 그 수건에다가 물 묻혀갖고 입을 적셔주고 그러셨대요. 도청 사무대 이제 시민들이 붓기를 싹 해갖고 사무대에 모시고 거기가 있었는데 또
거기가 있다 장례 무항호동으로 갔거든요. 청소차에다 싣고 무항호동 가서 묘지 쓰고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너무 나는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냥 썽썽하니 걸어가셔갖고 한 3개월 동안 해지면 남편이 들어온 것 같고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서로 아픈 구석이잖아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좀 마음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머니가 궁금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집안 식구들하고도. 어머니 삶은 참 보면 저희 와이프도 그런지 저희 어머니는 참 불쌍한 여자로서 불쌍한 인생이라고. 저는 연애를 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시가집에서 아기 낳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임신 9개월 돼서 3월 달에 결혼을 하고 4월 달에 아기를 낳고 5월 달에 남편이 가셨어요. 그래서 80년 봄에 남은 일생을 할 것을 5월 달 봄에 다 했어요. 처음에는 외갓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외갓집으로 갔는데 근데 친정도 가난해서 상하방에서 살았거든요. 집어들 돈도 없고 또 그때는 어려서 결혼해서 어디 직장에 배움도 없고 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일을 하려면 아기를 어떻게 못 하잖아요. 하고 시가집에 데려다 주고 내가 이제 방을 달방을 얻었어요.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들이 더 슬퍼할까 봐. 내 마음속만 많이 슬프고 또 한 번씩 오면은 만난 것보다 갈 때가 더 힘들었어요. 어쨌든 회피할 때가 있어요. 보낼 때 한 3일간은 내가 아파버려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이게 지금도 항상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들 보면 미안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6.25 참전용사세요. 그 되게 무서웠다고 들었어요. 작은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도 그래요. 너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때리지도 않고 그랬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그건 모르시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할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되게 많이 때렸거든요. 애비 잡아먹은 놈이라고.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때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좀 커서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 지금 이제 지났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근데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살고 싶지 않았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키우들 못하니까. 근데 아들은 모를 거예요. 왜 안 키웠을까? 그렇지만은 내가 집에 없으면 퇴근하고 오면은 나쁜 길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길로 빠질까 봐. 저희 큰할아버지는 또 그 태평양전의 징용 희생자세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아까 말한 대로 6.25 참전용사시고 저희 작은할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용사세요. 또 저희 아버지는 5.18이고 한 집안이 한국 근대사가 다
있어요. 역사를 보면 쉽게 흔한 말로 그렇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지금도 안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한테도 나서지 마라. 그 자리에 가족을 지키라고 하고 싶어요. 그전에는 네, 웃고 산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람들이 취해서 너는 왜 그렇게 얼굴에 그늘이 있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들 결혼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래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나 소리 내서 웃어본 적이 없는데 어쩌다 테레비 보고 그 좀 웃기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소리 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행복하긴 행복한가 보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원망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들었고 나서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구나. 우리 선지들은 어디 가장 할아버지한테 가장 소리 잘하거든요. 자주 가요, 망월 동안. 우리 선녀는 가면 꼭 딸이라 그런지 막 뛰어가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저희 왔어요. 그러고 할아버지 가고. 아직까지 원망은 안 했어요. 항상 보고 싶고 지금도 보고 싶고 지금도 그 집에 사진이 둘이 찍은 사진을 놔두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고맙다. 아들 네. 잘 살고 나 건강하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지금도 자주 이야기해요. 지금도 많이 많이 보고 싶고 정말 보고 싶고 하루 올 수 있다면 하루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 못해 못 내 사랑 다음에 만나면 꼭 같이 살 그때 봐요. 항상 만날 수는 없었지 봄이 있던 곳 온기가 있던 곳 하얀 계절이 지나가고 내 마음도 녹아내릴 쯤 잊고 있었던 온기가 차올라 우리의 바다 둘만의 그 기억들이 담긴 파란 하늘
시절이 나를 흔들곤 해. 문득 피어나는 아지랑이처럼 어렴풋이 곁에 있어줘. 이맘때쯤엔 내 곁에 있어줘. 흐려진다 해도 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 7월생 43살 김연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영철 열사입니다. 아빠라고 하면은 진짜 사랑, 그냥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어릴 적에 아빠가 아프다라고 인지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 언니는 이제 학교를 가고, 저는 아직 이제 학교 가기 전 때 아빠가 병원에 계실 때도 있었지만 집에서 계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의 친구는 아빠이기도 했고요. 하루아침에 간첩 자식이 되고 폭도 집안이 되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정신병자라고 막 놀리고 그거 힘들었죠, 사실은. 저희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느끼는 것도 순자씨,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막 이러면서 말도 너무 곱게 예쁘게 하셨어요, 억양을. 절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아주 천사 같은 그런 사람. 정의롭고 사랑도 많고 아주 아주 천사 같은 사람. 여기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북 피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제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중에는 어른들까지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ABC동 사람들이 다 단체가 되고 한 단체가 되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참 열심히 재밌게 살았어요. 지금 여기 오면 엄마 어떤 생각을 가져요? 여기 오면 맨날 생각나지. 나 아버지가 지도자 역할하고 모두 주민들로 공동체 이루어가지고 좀 그 사랑의 공동체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아냐. 그죠, 그때가 좋았죠. 5.18만 아니었으면. 그 시절이 정말 아마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거다. 남편이 여기서 와가지고 또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조합일을 했어. 신용협동조합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하고 이제 남편이 10년 사업계획서를 세웠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세우면서 그거를 이제 밤으로 잠을 안 자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이제
제가 남편 친구 상윤 씨를 통해서 이제 더불약 초창기 멤버를 몇 사람 소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간학교가 설립이 되니까 강무술을 이제 우리는 조합에서 사용할 때는 낮으로 사용하니까 야간학교를 거기서 이제 설립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YWCA 신협으로 이제 취직이 된 거예요. 거의 한 달쯤이나 출근했을 거예요. 근데 박용준 삼촌이 이제 그 퇴근하고 또 집에를 안 가고 라면 끓여 먹고 잠자고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나 안 됐었는가. 나한테 말도 없이 리어커를 끌고 가고 짐을 싣고 조그만 삼촌을 데리고 가고 앞으로 여기서 살 것이다 그러고 친동생처럼 그렇게 이제 항상 같이 출퇴근하고 저 저녁으로는 퇴근해갖고 하고 둘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야간학교 일도 하고 또 여기 광천 신용운동조합 일도 하고. 여기가 그때 당시에 신협 자리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합 운영을 하고 이제 들불약도 활발하게 전개돼 가고 뭐 아버지는 아버지들의 일을 막 열심히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이제 올빨이 터지지. 동명아 어쩌냐면은 아빠 평전에 보면은 19일날 저녁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야학팀들을 불러서 여기서 회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19일날 밤부터서 유임을 작성하기 시작부터 해갖고 유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투사위부까지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 일일이 저 용준 삼촌이 이렇게 필기 써주고 등사기도 주고 투사위보면 장소도 해주고. 학당이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집이 이제 더 번화해졌지. 더 아지트가 된 거야. 이제 전대생들 아지트가 된 거야. 들불약 아지트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10시 넘어서 모여갖고 토론회하고 막 끌려앉아 지금은 술이 오르면은 형수님 찾고 형님 찾고 너나 찾고 막 그냥 노래가락들이 나오고 그래. 그러면은 상훈 삼촌은 나보고 내가 나도 노래를 시켜 형수님 노래 한 잔 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때 당시에 막 은희의 꽃반지 끼고 또 저 청실홍실 부르고 막 그랬거든. 청실홍실을 부르면은 상훈 삼촌이 형수님 나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그날 그 노래 꼭 불러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요 장가만 가시오 내가 불러드릴게 그러고 그랬거든. 근데 정실 홍실 엮어서 정성을 들여 정실 홍실 엮어서 무늬도 곱게 정실 홍실 엮어서 정성을 들여 정실
그때 임신 8개월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18일부터 나가서 그런 항쟁에 참여했어. 소식이 없어. 하고 가끔 이제 조합으로 전화하고. 23일 날 사모삼촌이 왔는 거야. 가게 형님은 잘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고 왔는데 내가 밥 차려주고 밥 먹고 그러고 형수님 나 오늘은 안 가고 신역방에서 자고 갈라요.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내가 열쇠를 줬었어. 근데 또 저녁 때 되니까 영준이가 또 왔어. 옷을 갈아입고 또 밥을 먹으러 왔어. 밥 먹고 간 게 거의 마지막이네 또 영준이는. 그랬는데 또 24일날 그 다음날 영철 씨가 자전거를 타고 돌았어. 자전거 타고 돌았는데 눈동자가 아니야. 본정신이 아니더라고. 완전히 내가 봤을 때는 정신없어. 자기 정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또 막 바로 나간다고 자전거 타고 나가려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배불러 갖고 몸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말리도 못하지. 그래갖고는 빨려봤어 처음에. 그렇게 야 여러 가지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고 가야 한다고 가버린 게 우리 3살짜리 우리 큰딸이 아빠 아빠 부르고 따라가도 언제 봤냐고 내버리고 가버려. 나가 그걸 마지막에 건강은 무슨 마지막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도청 앞에 좀 가봐야겠어. 이 난리에 어디를 간다 그래요. 군인들이 총 쏘고 난리라는데 그냥 집에 있어. 괜히 나돌아다니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러다가 광주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 내가 빨리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애들하고 집에 있어. 아유, 어쩌라고 정말 내가 못 살아. 아빠, 아빠 가지 마. 나영 누야. 지금 이게 잘하는 짓일까? 우리 동명이랑 선영이는 어쩌지? 곧 태어날 막둥이도 그렇고.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지금 금남로가 핏빛이 됐다고. 정명이 아버지! 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찾아야 할거 아니오. 있을만한 데는 다 연락을 다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도청이를 갔지. 9시더만 그런 사람을 접근을 못하게. 근데 도청마당인가 시체가 얼마나 많이 늘어졌는데 빈 곳이 빈 땅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체 좀 사람도 확인하려고 왔다 했더니 지금은 안 된다고 상무관 앞에가 기다려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기다린 곳이 아침 9시부터 5시 그 3시까지 기다려. 오후 한 2시가 넘어서서 이제 용준이 소식을 이제 누가 전해준 거예요. 와이에서 총 맞아 죽었다. 그런데 우리 신랑 소식도 이제 친구들이 알아봤는가 상무대행장에 잡혀가 있다고 연락을 받고 나는 이제 3시가 다 돼서 이제 저 집으로 향했지. 80년도에 이제 그 애기 아빠는 이제 교도소에 가 있고 나는 애정일이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근데 이제 주민들한테 세대에 이제 그 공과금 밀린 거 있어서 이제 수금으로 들어와서 해갖고 그렇게 간첩에도 수금이 나버리니까 인식이 그전하고 달라져 버리더라고. 아, 그런 그 주민의 사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있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 나를 떨어뜨려 배를. 나 배를 배불러 가고는 배를 떨어뜨린 거야. 그때 이제 그 충격으로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저기로 응급실로 갔지. 그때가 7월 3일. 나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된 줄 몰랐어. 이게 못 먹고 내가 그렇게 막 정신적 육체적 고통받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 낳고 나니까 애기가 체중 미달이고 영양식주라 저기서 인기부에 대해서 키워야 한다요. 그때 돈이 벌어서 그때 내가 알기로 얼른 말 듣기로는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아, 우선 식구들 먹고 살기도 좋고 우선 저 남편 저러고 그냥 사는 것이 막막히 죽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들어서 어떻게 해서 날 할 능력도 할 제 마음조차 생각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하고 태아가 너무 못 먹고 영양제 걸려가고 그렇게 됐는데 데리고 간다고냐고 의사가 막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데리고 왔는데 옛날에 시골 토끼 새끼 나누면 토끼 새끼 봤어? 토끼 새끼 나누면은 만지도 못해. 손도 잡을 수 없어. 손으로 잡으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우리 막내를 내가 죽을 것 같고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지.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오게 들렸대. 온몸이 다 따보는 미소라더라고. 내가 봐도 무서웠는데 남이 봤을 때 더 무서워져. 저는 그 말에 살아오면서 내가 이제 그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냥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5.18이라는 가운데 한 가정에 누구도 탓할 수는 없어. 근데 나는 서운하고 나는 아파. 그리고
그 대상은 엄마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엄마를 원망할 수도 없어. 아이고 안 됐네. 저렇게 어떻게 살아. 애가 무슨 도끼 새끼마냥. 저러다 엄마 애 다 죽겠어. 애가 왜 이리 작아? 얼마 못 가겠네. 어떻게 살라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단 말이야. 불쌍한 내 새끼. 어미 뱃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태어났네. 이 어미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미안하다 우리 아가. 비고 김영철 재우진술 하세이. 자랑스러운 민주 시민, 광주 시민 만세! 광주 시민 만세! 광주 시민 만세! 광주 시민 만세! 광주 시민 만세.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건강이 있던 년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한 1년 9개월 만에 2년 가까이 공백이 있었어요. 근데 건강이 있던 모습이 아닌 아프신 모습으로 나타났었어요. 아버지가 강주교도소에서 수감하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많이 고문하고 고통당해서 1981년 10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을 하셨는데 너무 많은 잔혹한 고문과 구타로 인해서 자반신 부부가 되셨어요. 근데 항상 아프실 때마다 이렇게 아프다고. 왜 우리 아빠는 내 친구 다른 아빠들하고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흔히 많이 봐온 우리 집에 있는 5.18 때 관련된 사진들 보면 너무나도 참혹하고 흉측하고 근데 이러한 광경 속에 우리 아빠도 그 속에서 그렇게 맞고 고문당하고 지금 이렇게 아프신 이유인데 그게 우리나라 군인이? 라는 인지를 하게 됐을 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까지 많이 감정을 어릴 때라서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구분하지 못한 감정들을 많이 그냥 얼려놨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답을 얻지 못하고. 저는 진짜 아빠 때문에 어릴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모습으로 아빠의 그 가엾음에 아빠는 지켜주고 싶은데 어린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어렸는데도 난 느꼈던 게 나의 비겁함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 눈에 보여진 아빠는 누군가로 인해서 지켜줘야 된 사람인데 하도 아빠가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 의한든 어쨌든 해서 다쳐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집에.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라 아빠는 이렇게 많으면 화나지도 않냐 막
이제 일부러 아빠한테 누군가 원망스럽고 책임을 지는 걸 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막 내가 신경을 건드린 것 같아, 아빠를. 그랬더니 아빠는 또 막 괜찮다 그래요. 연애 때처럼 어렸을 때처럼 하셨는 말대로. 그게 이제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제가 난 그런 아빠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실지 모르고. 네. 딱 군대 막 제가 3월 10일 날 98년 3월 10일 날 군 제대하고 5개월 만에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그때 당시 대모였을 때 아버지는 그 자기 몸을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평생 병원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 수강가래도 내 동명아 전두환 노태우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밑에 여동생 둘이 있는데 이 여동생 둘이한테도 끝까지 미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끝없는 내 아내 김순자에게 사랑해요 여보. 너, 나, 우리, we every all together 사랑합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 사랑, 사랑. Love means never have to say you a sorry. 여보, 사랑이란 끝이 절대 없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에요. 미안하다 말하지 않는 것, 죄송하다 말하지 않는 것, 죄와 벌 없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보, 우리 아이를 더 낳읍시다. Right now! 나의 키울 능력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가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내가 거기 잘 알거든요. 전쟁도 없고 국가 간의 간섭도 없는 전 세계 평화 세상 만들어야 해요. 망월동 가서 상원이랑 용준이한테 얘기했더니 도와준다고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함께 Never Lasting 미움 없는 세상, 슬픔과 눈물이 없는 세상 만들어요. 김순자의 남편 부군 김영철 보냅니다. 전두환이라고 하면 안 된다. 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해라. 밉단 말 하지 말고 미움 원만 품지 말고 우주 만물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알도 못한 말들을 다른 사람들도 미쳤다고 하니까 정신없는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을 제가 제 인생 살아가 보니까 그때서야 아빠가 그 말들이 정신 나간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폭력으로 인한 5.18로 인한 어떤 가정마다의 다 사연은 있겠으나 어찌됐든 이세들도 5.18이 80년 5월 27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가운데에서 아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라도.
안녕하세요. 저는 82년생 41살 임이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5.18 때 시민군 임성복이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때 이제 뭐 아버지가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하셨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퇴원 기념으로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됐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말 안 했지? 왜 말 안 했을까? 저 그게 너무 약간 좀 그랬어.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못하겠냐.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하고 다녀도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그럼 당연하지. MBC 불타고 난 후로 계속 계셨던 것 같아. 그때 당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은 개인적인 집이고 출퇴근에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거의가 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숙식을 해결했었을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러 일을 배우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셔터가 다 내려져 있으니까 주먹으로 쳐도 문을 안 열어줄 누군지 모르잖아요. 광주 시민들도 이렇게 올리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데가 이제 없으니까 도청으로 다 보였죠. 이랑아, 병원에 갔는데 시신에 아줌마들이 슬리퍼 신발에 짝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집에 있다가 밖이 시끄러우니까 슬리퍼 신고 나온 아줌마들이신 거죠.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조를 이렇게 지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정말 여기 어머님들이 바가지에다가 주먹밥을 싸주셔가지고 그때 환타랑 같이 주셨을 때 그때 너무 기분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장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시신을 확인해 주면서 그 보호자들 오시잖아요.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잠도 그냥 좀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하니까 이렇게 관 옆에 걸터앉다가 손이 미끄러졌는 걸 봐. 살짝 졸아가지고 어느 누군가의 얼굴이 짚어진 거예요. 그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걔는 갑자기 손이 훅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다 토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들. 마지막 날에 그 도청에서 나왔던 거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인 죄책감이 엄청 크셨어요. 그때 이제 친척 집에서 들어가셨는데 2-3일 동안 그냥 정신을 잃고 주무셨대요.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말씀 했던 것 같아. 아빠 사라져서 고마워. 5.18 때 사라져서 고마워. 그거 왜냐면 아빠가 그때 안 살았다면 난 지금은 없는 사람이다고. 지금은 없지만 서부경찰서 사거리에서 송정리 방향 좌측으로 이른 아침 하얀 손수건을 흔드는 사람을 보았다. 가보니 저녁에 화장실 가다가 날아오는 어깨 쪽 상의 총알이 박혀 통증을 호소하여 기독병원으로 이송한 기억이 난다.
시체를 확인하는 곳에 총 들고 안내를 하는데 정말 비참했다. 시체를 확인하는 곳에 총 들고 안내를 했는데 정말 비참했어. 나는 사람이 깨끗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만 보았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은 처음이라 보는 순간 머리 아프고 메스껍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한참 동안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었어. 정말 악몽. 악몽이었어. 그리고 1층 복도에서는 가족들이 시체를 찾으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있는데 긴 복도가 시신으로 밀려 있었어. 그저 한 시체가 수습 중인 시체 가슴 주변에 까만 동전만한 근점 한 개가 있는데 그런데 집처럼 이상했었어.
맞이하자 이렇게 그 5.18인 거 이런 어떤 본인만의 트라우마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미술치료 일을 했었어요. 대학원 때 전공을. 그래서 내가 뭐라도 다시 좀 놨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계기도 있긴 있었어요. 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상담 일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은, 상처, 상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건데 약간 저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약간 훈련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 너무 눈물이다.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연주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단 제가 뭔가 약간 넋을 기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을 좀 많이 받았어요.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노래를 요청하신 분의 그 마음을 내가 최대한 잘 받아서 잘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냥 아련한 느낌의 그런 마음으로 쓴 노래인데 노래가 이렇게도 들려질 수 있구나. 그 누군가와 함께했던 세월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마음껏 그리워하실 수 있게 하는 역할이나마 이 노래가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오늘의 기억은 아마 저도 평생 좋은 기억으로 잘 안고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과 이런 의미 있는 이런 것들 잘 계속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봄꽃도 완연하게 피고 너무나도 예쁜 계절의 날이었으나 이제는 조금 이 가슴 아픈 가족들을 한 번씩은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5.18을 항상 매체로만 많이 접해왔거든요. 항상 스크린 안에 있는 그 만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였고 되게 크게 저한테 친근하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하신 지 한 달 만에 이제 남편분을 잃으셨다 이걸 보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너무 나였으면 진짜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좀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일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거를 자식이 듣게 되면 자식 걱정에 또 얘기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세월 동안 그 고통들도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역사가 흐르고 있고 그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뭔가 고통이나 그것들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래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찾아가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다짐으로 계속 이어가는 5월 18일이었으면 좋겠어요. 50주년, 100주년.